방에 그 침대 위에 놓여져 있었거든. 침대 놓여져 있었을 거야. 놓여져 있었나 받았는데 화장실 그 들고 와서 울었잖아. 대표님. 아, 네. 아, 소리를 못 치고. 아저씨 나가라고. 너무 일찍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 사람 바로 그냥 제가 접어버릴까요? 이거 어떻게? 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아이고, 안 피곤해? 좀 잤어? 네? 좀 잤어? 한 3시간? 아우,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원이. 아, 좋은 아침. 쥐가샤. 아, 미라클 모닝. 네. 미라클 모닝. 아, 여기, 뒤에, 뒤에 앉아. 사장님 타도 돼요? 아, 네. 아, 여기 뒤에 감독님들 앉지 않겠지, 감독님이랑 코치님? 따로 오시지 않을까? 그러려나? 아, 아. 살짝 앞으로 가. 민호 형님 라인으로 가. 아, 잘생긴 사람들 내 옆에 앉냐고. 어? 동서남북으로 잘생긴 사람들 앉으면 어떡하냐고.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대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어, 대훈이 샵 갔다, 아, 네? 아침부터 샵 갔다 왔니? 예? 네? 아침부터 샵 갔다 왔니? 아니, 아니야. 저 제가 해가지고. 와, 그래? 잘 만진다. 머리도 잘 만지고. 나도 다 바르고 왔는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어. 어? 어,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샵 다녀오신 거예요? 아, 태훈이 안 하고 왔대요. 태훈이 안 한 거래. 태훈이 안 하고 온 거고 범이 형이 하고 오신 거예요. 난 한 거야. 와, 대박. 안녕하세요. 아, 예. 야, 이게 베이직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형은 점점 옆머리가 짧아지는 거 같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잘라. 진짜 이영표 같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앉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현이 형 와야 되고. 동현이 형 오늘 안 가요. 어, 오늘? 왜? 동현이 형 뭐 일정 있다고 저번에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 오, 그러면 오늘 아예, 네, 아예 단독. 좀 기분 좋게 나왔어요. 재환이도 아직 안 온 것 같아. 아, 맞네. 재환이가 안 왔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재현아, 저 들어가서. 재현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카메라 찍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오늘 한 세 골 넣으면 돼. 아니, 그 정도 인사했으면 됐어. 괜찮아. 알아, 알아, 괜찮아. 약간 소풍 가는 느낌 나는 것 같아. 약간. 이순신 장군님이 싸웠던 데가 진도 이쪽이라는데. 아, 그래? 이분이 여기 출신이네요.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 완전 땅끝이라던데. 오히려 부산보다 멀어. 그리고? 오히려 5시간. 5시간 걸려? 5시간 걸려. 아, 성지 형님 용만 형이 없으니까 이상해. 뭔가 리드. 어, 리드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그 출발했는데 형님 그 아이스브레이킹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아, 아이스브레이크.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분량은 또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뭐 손 유희라도 할까? 혹시 뭐 가라사대 게임 이런 거 아니? 가라사대 너무 오랜만이다. 진세야, 너 알면 너 되게 나이가 드러나. 아, 그런 거예요? 아, 나 가라사대 너무 오랜만인데. 지금 모르잖아, 다 아무도. 몰라? 아, 가라사대를 진짜 모르는구나. 가라사대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 몰라요. 아, 와, 모르는 거. 아, 모르잖아. 모르는구나. 가라사대 게임 아니야. 와.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고 하면 따라하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 네. 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네. 자,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 돼. 네. 자, 손머리 위로. 손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아~ 내가 가라사대 손머리 위로 해야만. 이러면 하면 안 돼. 어, 이러면 하면 안 돼. 기억났다, 기억났다. 맞아, 이거 알잖아. 안다니까, 이거. 자, 그럼 간단하게 짧게 해볼게. 네? 자, 가라사대 손머리 위로. 자, 손 내리고. 자, 손 내리고. 어, 내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달락. 자, 이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내 손가락 봐봐. 자, 반짝반짝. 자. 안석지롱. 가라사대 반짝반짝. 반짝반짝. 자, 가라사대 좀 더 빨리. 자, 스톱. 야, 이렇게 하냐고. 자, 스톱. 아이씨. 자, 스톱. 자, 스톱. 야, 이렇게 하냐고. 자, 스톱. 아! 자, 스톱. 자, 스톱. 만지고. 이따가 축구장에서 패스할 때 가라사대 패스! 하자. 거기서 축구 선수를 이런 쪽으로 짜면 좋을 것 같아. 괜찮네. 세트피스할 때 가라사대! 하자. 어, 괜찮은데? 네. 약간 그런 해산물 같은 거 먹겠죠, 아무래도? 해산물 아니면... 피자 같은 거 먹진 않을 거 아니야. 진도니까, 바닷가니까. 아, 다 온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앉아라, 고생했다. 안녕하십니까. 앉아. 꽃게탕, 와. 안녕하십니까. 꽃게탕이다. 와. 아, 여기 꽃게가 유명한가 보다. 여기 냄새 맞춥니다. 와. 여기 왼손잡이야? 네, 저 왼손잡이. 어, 나도. 아, 형 왼손잡이에요? 맞아. 여기 왼손잡이. 왼손 왼발 있잖아. 아, 맞네, 맞아. 딱이다. 맨날 저랑 같이 앉아야 되겠는데. 와, 자리가 다 찼네? 형이 저 안쪽으로 앉으셔야죠. 왼손이어가지고. 어, 근데 지금 자리가... 아, 맞다. 왼손잡이. 딱 이만 떠보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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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제이리그 분석 맞춰 갔습니다. 야, 니네 진도 처음인 사람. 어, 되게 많네. 거의 다 처음이네. 그래, 일단 맛있게 먹자. 네, 네, 맛있게 먹죠. 잘못했습니다. 와, 전부 대박이다. 감독님, 근데 원래 감독님들은 선수단이랑 따로 차를 타고 오나요? 원래 같이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제 와서 이거 꽃게 잡은 거 아니야, 인마. 아, 진짜요? 살짝 서운했습니다. 같이 타고 간 줄 알았는데. 응? 따로 가지고. 같이 다니지. 아, 그래요? 같이 타갖고 이동하고. 근데 너네들 이거 먹이겠다고 감독님 어제 와갖고 야, 꽃게 야, 바닷가 가갖고 다 잡고. 와우. 야, 이거 알찬 거 봐. 와, 야, 알바. 와. 살 장난 아니야. 어떻게 먹는 거야, 전부? 그냥 이렇게 뜯어 먹는 건가? 네, 젓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먹어요. 이모님, 진도 축구 잘해요? 진도 분들? 네, 잘해요. 허정무 감독님 계시잖아요. 네? 허정무 감독님. 아, 진짜요? 허정무 감독님이 진도 출신이세요? 네. 오. 야, 동갑 친구는 누가 있냐? 저랑 남규랑 동갑입니다. 너랑? 예. 아, 그래? 예.
남규야. 방금 나 친 거 봐. 친구 잘 없었는데. 너 이발했다? 아, 이발했습니다. 젊어졌어? 예. 옆머리 치지 말고 앞머리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예, 알겠습니다. 앞머리도 치겠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범석이랑 저랑 동갑입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지만. 아, 진짜? 네. 범석이랑 동기야? 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델한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96년생 있으세요? 석찬이 형. 96년생인데 근데 제가 빠른. 빠른이요? 네. 아, 빠른. 정리해야지. 친해지면 안 되겠네. 아, 빨리 둘이 거의 포지션 경쟁하는 거 아니야? 석찬 씨랑요? 석찬 씨, 아, 석찬 씨가 뭐냐? 석찬 씨가 거리감 있게. 감독님이 전해주세요. 아니 우리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계속 존댓말 써. 팀이 없어질 때까지. 석찬 씨 패스 좀 주세요. 아 참. 거의 다 드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위해서 뭐나 또 준비한 게 있어. 사장님. 사장님. 아르기니? 뭐야? 뭐야? 기대돼. 뭐야? 네, 감사합니다. 자. 야, 빈티지하다, 빈티지. 클래식. 요새 이게 유행이던데 이런 거. 네. 자, 전달하겠습니다. 볼!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오버한. 오버한. 컨텐츠 10번! 몰라, 나 니네가 준 거 아니야?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와, 태훈이, 태훈이! 태훈아! 오, 예쁘다, 예쁘다. 와, 이렇게 질 좋은 유니폼 처음 봐요, 이거. 야, 너무 클래식하고 이쁘다. 약간 아스날 느낌 좀 나는데요? 아스날 느낌. 야 원래 유니폼 새로 나오면 막 그 발표회도 하거든. 내가 봐요. 일반적인 남자들 핏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네가 진행시켜. 네네. 저기 40대 남성 핏도 혹시 필요하시면. 어, 한번 해봐. 너무 좋아. 네, 그냥 40대 남성 핏도 필요하거든. 우리도 유니폼 받을 때가 제일 설레였는데. 설레지. 야, 나 대표팀 처음 들어와서 대표팀 유니폼 그 받았을 때 방에 그 침대 위에 놓여져 있었거든? 침대에 놓여져 있었을 거야. 놓여져 있었나? 받았는데 화장실 그 들고 와서 울었잖아. 대표님? 아, 네. 소리를 못 치고. 나 어렸을 때 스물... 21살인가? 20살인가? 진짜 빨라졌어. 19번이요, 19번. 어? 안정환 감독님. 너 19번이야? 아, 감히. 아니, 야, 저게 뭐 내 번호냐, 번호 숫자지. 아, 나이도 19세인데. 아, 그래요. 또, 지난번에 감독님한테 이제 황태자가 돼보겠다고. 감독님의 황태자가 한번 돼보겠어. 번호도 받았으니 한번 진정한 황태자 돼보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5번 누구야, 5번? 5번. 5번 범석이 형. 와, 잘 어울려. 왜? 너 5번 달았다고 어필해 달라는 거야? 아이고, 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들어오세요. 아, 무대에 들어옵니다. 와.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 실제 무대는 다르네요. 네. 저 기준을 너무 높여 놓은 거 아니에요? 터진다.
맛있게 나가라고. 야, 몸들이 좋으니까 막 어우. 그 유니폼 핏이 좀 적응이 안 된다. 허벅지 터는 게 재밌네. 대망의 30대. 대망의 핏. 야, 못 들어오게 해라. 동현이 형! 태극기!